안녕하세요. 정페인팅입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밤노스 풍경화에는 처음에 흰 캔버스에 리퀴드 화이트라는 보조제 작업을 먼저 합니다.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화이트가 섞인 오일을 먼저 발라주고 나서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요. 네, 충분히 잘 발린 것 같아요. 팔레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티타늄 화이트, 카드뮴 옐로우 라이트, 셉 그린, 코발트 블루, 번트 엄버, 알리자린 크림슨, 옐로우 워크, 번트 시에나. 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네, 하늘을 지금 칠하고 있는데, 보통은 밤노스 물감에 프살로 블루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밤노스 물감을 지금 챙겨오질 못해서 화실에서 가져오질 못해가지고 집에 있는 일반 유화 물감을 지금 사용을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붓은 거의 펜붓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90% 이상은 펜붓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라이너 붓과, 그리고 블렌딩할 때 필요한, 그냥 아무 막붓? 하나 정도, 부드러운 붓 하나 있으면 되고요. 리퀴드 화이트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뻑뻑한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캔버스가 아니고, 연습지로 쓰고 있는, 소프트 캔버스라는 전용 그 스케치북 전용지?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에도 젤소가 발려 있긴 한데 많이 거칠어요. 일반 캔버스에 비해서 많이 거칠어서 이제 리퀴드 화이트를 발라주긴 했지만 얘가 오일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리퀴드 화이트를 다시 칠해서 좀더 부드럽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밤누스 그림은 리퀴드 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베이스에 그렇게 물감을 두껍게 올리지 않아도 얇게만 올려도 충분히 블렌딩도 잘 되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밤누스 그림의 웨트 온 웨트 기법이라고 해서요. 젖은 물감, 캔버스 위에 다시 또 젖은 물감을 올리는 스타일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목이 조금,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목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이제 멀리 보이는 산부터 들어갈 거예요. 하늘은 따로 뭐 구름을 그리진 않고, 네. 간단한 하늘을 좀 표현을 했고요. 네, 멀리 보이는 이제 나무숲을 들어가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연한 색으로 노랑하고 블루나 색그린을 조금 가미해서 예, 화이트도 조금 넣었어요. 베이스에 이제 리퀴드 화이트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화이트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조적으로 더 추가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펜붓을 지금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그려나가는 일자를 그리듯이 그려나가는 식으로 숲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치 붓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붓으로 부드러운 붓으로 그 숲의 밑둥을 톡톡톡톡 쳐줘요. 그런 다음에 위로 가볍게 쓸어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숲을 좀 부드럽게 번져 보이게 블러 효과를 주는 거죠. 그 다음 숲으로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는 두 번째 숲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색그린이나 블루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붓을 닦지 않고 그붓 그대로
네, 색을 조금 더 가미해서 다음 숲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붓을 신나에 한 번도 닦지 않았어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색이 바뀔 때만 완전히 바뀌는 색할때 종이 타월에 문질러서 붓을 닦아주기만 했고요. 신너에 씻지 않아도 또는 이제 붓발이 용에게 따로 씻지 않아도 네, 풍겨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붓도 지금 펜붓이 밤노스 펜붓이 아니네요. 밤노스 펜붓을 지금 가지고 오질 못했는데, 아, 오늘 준비가 다 사실은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풍경화를 올릴 생각,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분간은 계속 꽃을 올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풍경 재료들을 챙겨오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저희 아드님께서 엄마 풍경화를 좀 올려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갑작스레 풍경화를 하게 됐어요. 간단한 풍경이지만, 네, 재료라든가 붓이라든가 물감이 다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풍경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밤노스 풍경을 말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풍경화를 다시 한번 그려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 언덕을 찍기 전에 길을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오크에다가 화이트를 좀 섞든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은 다크 시에나나 아니면 번트 시에나. 저는 지금 번트 시에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번트 시에나를 조금 섞어줬고요. 그리고 밝은 길은 화이트를 조금 섞어주면 돼요. 물감을 많이 안 올리고 물감량을 적게 해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오크 칼라만 올리게 되면 밑에 이제 리퀴드 화이트가 발려 있기 때문에 색이 연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블렌딩은 지금 리퀴드 화이트가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붓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요. 붓은 뭐 펜붓을 사용하시든지 일반 붓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언덕을 찍기 위해서 기본 색을 만들었는데요. 베이스 색으로 새그린에 그리고 블루 그리고 번트 엄버 크림슨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색을 섞어줬어요. 오늘은 좀 약식으로 그리는 풍경이기 때문에 밤노스 풍경화에서 쓰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블랙까지 더 추가해서 베이스 색을 만드는데 오늘은 블랙은 뺐습니다. 굳이 블랙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어둡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을 빼고 나머지 색으로만 넣어주고 있고요. 뺀붓을 이렇게 너무 세우지 않고 살짝 눕히듯이 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같은 색을 사용을 해서 뺀붓을 일자로 잘 팔레트해서 앞뒤로 이렇게 눌러서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일자로 붓을 세워서 위치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오른쪽 덤불 숲은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덤불 숲을, 나무 숲을 조금 더 가까운 곳의 숲을 좀더 표현을 해줬어요. 네, 에버그린 나무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네. 펜붓의 코너, 끝부분을 먼저 사용을 해서 작은 점을 찍듯이 시작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펜붓의 사용 면적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굳이 펜붓을 전부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펜붓의 끝 코너 부분부터 한 붓의 한 절반 정도 이제 부채꼴 모양 있잖아요. 거기서 딱 반을 갈랐을 때 절반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올리고 있어요. 노란색에 신너를 조금 섞어서 묽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나이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나이프도 없기 때문에 붓으로 신너를 조금 묻혀서 노랑하고 좀 섞어줬고요. 지금 팔레트가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팔레트를 제가 밑에 내려놓고 썼는데 사진 촬영에서 노랑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노랑을 제가 신너로 이렇게 개는 부분이 다 잘려버려가지고 그것까지는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에버그린 나무의 줄기 기둥을 그려주는데 나이프를 사용하면 좋지만 나이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라이너 붓을 이용해서 나무 기둥을 그려줬고요. 번트 엄버하고 화이트 또는 리퀴드 화이트 같이 쓰면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제 나무에 노란색에 신너에 갠 거를 찍어주고 있어요. 이때 너무 밝아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너무 밝아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그 나무에 그늘이 있죠. 나뭇잎 아래쪽으로 어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려줘 가면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계단식으로 층층층층 이렇게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찍을 때는 펜붓을 사용할 때는 절대 이거를 뭐 일반 붓 사용하시듯이 그려내리시면 안 돼요. 미끄러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찍고 튀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두껍게 찍을 넓은 면적을 찍어주고 싶을 때는 붓을 더 많이 꾹 눌러주시면 되고 살짝만 끝부분 살짝만 찍어준다 그러면 살짝만 찍고 바로 띄는 방식으로 해서 펜붓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아주 소리 지르네요. 네, 이제 언덕을 같은 물감으로 신너를 섞은 옐로우로 언덕을 찍어주고 있고요. 밝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찍어 나가시면 돼요. 펜붓은 마찬가지로 펜붓의 끝을 찍어서 띄는 방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밝은 부분, 노랑만, 신너에 겐 노랑으로만 다시 한번 찍어주고요. 네, 언덕에 굴곡이 생겼죠. 자연스럽게 높낮이가 형성이 됐어요. 이 작업은 참 기분 좋은 작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언덕에 높낮이나 굴곡을 만들어낸다는 게,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매력 있는 그런 기법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앞쪽에 있는 풀밭도 찍어주고, 네, 길에 아까 길을 그렸는데 지금 화이트를 조금 더 써서 길의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어두운 부분은 다크 시에나나 번트 시에나를 썼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울타리에 나무를 말뚝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울타리를 이어주는 로프 줄 같은 거죠. 네, 중간에 끊어진 것도 표현을 했고요. 네, 나무의 하이라이트도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옐로우 오크나 다크 시에나 번트 시에나 이런 것들 사용을 하시고 티타늄 화이트 조금 섞어서 더 밝은 부분 넣어주시면 되고요. 라이너 붓을 사용해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아까 오른쪽 에버그린 나무가 조금 아래쪽 하이라이트가 좀 뭉개져가지고 살짝 어둠을 다시 더 찍어줬고요. 네, 사인을 넣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뭉갰어요. 다시 위에 찍어주면 됩니다. 덮어버렸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 조금 더 손을 봐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노란색 신너에겐 노랑에다가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 더 섞은 하이라이트 색으로 나무의 하이라이트를 좀더 손을 봐줬고요. 하늘도 약간 이제 모양을 손을 조금 더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간단한 밤노스 기법의 풍경화를 그려보았어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